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제가 시내 구경을 나갔는데 튤립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사진을 몇 장을 찍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아니고 순간 네덜란드에 와 있는지 알았습니다. 풍차만 없다 뿐이지 요새 튤립을 엄청 많이 심었더라고요. 정말 예쁜 꽃인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튤립을 간단하게 수채화로 아주 쉽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먼저 스케치를 했습니다. 튤립의 주된 색깔이 빨간색, 분홍색이기 때문에 먼저 분홍색, 이런 분홍색 계통에 물을 좀 많이 타주고 색채를 해보도록 하죠. 자세히 보면 분홍색 외에 살짝 연두빛도 돕니다. 그리고 빨간색도 보이고. 자, 일단 자, 너무 진한 연두색보다는 살짝 톤 다운 시켜서, 너무 형광 연두색을 쓰면 좀 약간 세련스럽지, 약간 세련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짝 중성색을 만들어서 칠을 해줍니다. 자, 꽃잎 한 장 한 장을 먼저 칠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분홍색 꽃을 칠해주죠. 튤립 꽃은 꽃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한데 이 꽃은 그냥 무난한 튤립에 꽂힌 것 같습니다. 한때 네덜란드에서 튤립 열풍이 불었을 때 꽃이 너무 예쁘니까 그때 튤립 가격이 집 한 채의 가격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귀족들은 이 꽃을 구해서 자랑하기 용으로 많이 쓰였다고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연두빛이 좀 돌기 때문에 이런 연두빛 컬러를 군데군데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물기가 좀 남아있을 때 번지면서 해야지 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분홍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칠해주는 게 훨씬 좋죠. 이런 식으로 연두빛 톤을 살짝 칠해줍니다. 그런데 또 밑을 보니까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그런 분홍색 그런 느낌이 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색을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줘야지 훨씬 더 매혹스러운 튤립이 되겠죠. 자, 일단 야한 분위기의 이런 느낌들을 색깔을 잘 만들어가지고 잘 칠해줍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밑에. 그런데 위로 갈수록 이 꽃이, 이 색이 좀 많이 연해지죠. 그래도 위로 갈수록 이런 느낌이 살짝 남아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 살짝 번지게끔 자연스럽게 종이에서 흡수될 수 있게 번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꽃잎의 외곽에는 진한 느낌으로 테두리가 그려져 있죠. 자, 이런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그냥 번지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그런데 이쪽에는 좀 더 주황색이 살짝 감도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주황색도 살짝 섞어서 칠을 해줍니다. 종이 위에서 살짝 번지는 이런 느낌. 겁먹지 말고 그냥 망쳐도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좋죠. 그리고 그림 그릴 때 많이 망쳐봐야지 또 그림 많이 늘죠. 두려워 말고 그냥 과감하게 칠해주면 됩니다. 단지 종이값이 좀 비싸서 그렇지 걱정 말고 그냥 망쳐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칠을 해줍니다.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들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꽃잎이 완성이 됐으면 옆에 있는 꽃도 뒤에 있는 것부터 칠을 해보겠습니다. 튤립은 모양 자체도 그렇지만 색깔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단아한 느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색을, 그 형태를 이쁘게 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이 빨간색에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느낌의 빨간색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그 색을 잘 표현해주는 게 그 작업하는 사람의 역량이죠. 그리고 그게 곧 센스를 말합니다.
모든 일에 센스가 있는 사람이 뭐 항상 일처리를 잘하듯이 색 하나 선택하는 것도 그 작가의 센스. 그러니까 화가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관찰하고 그걸 잘 설명하고 풀어가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처음 밑에 깐 게 다 됐으면 묘사를 살짝살짝 해주면서 완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이런 주름 같은 거 이런 것도 표현을 해줘야지 좀 더 튤립답게 완성이 되죠. 대신 주름을 표현할 때는 너무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끝까지 완성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보이는 거 그냥 편하게 그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묘사를 하면서 완성을 해 나가면 됩니다. 점점 튤립 느낌이 확 살아나죠. 자, 꽃은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잎사귀를 칠해줍니다. 자, 녹색. 이런 색깔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녹색은 또 잘못하면 좀 되게 진하게 어두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연한 색을 먼저 칠해서 분위기를 보고 색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진한 녹색으로 표현해주면 그림이 너무 차갑고 강한 느낌이기 때문에 갈색 계통을 좀 섞어서 톤을 좀 부드럽게 해줘서 녹색을 아주 완성하는 게 좋습니다. 군데군데 같은 녹색이지만 군데군데 다른 색들을 좀 섞어서 색의 변화를 주는 게 훨씬 더 그림이 산뜻해 보입니다. 같은 녹색이지만 좀 다양하게, 특히나 이쪽은 좀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색 쓰는 것보다 다른 색들을 섞어서 최대한 색감이 풍부해 보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도 살짝 줄기, 인맥 표현을 연한 붓터치로 살짝 표현을 해주면 좀 더 묘사거리가 생기죠. 완성도도 좀 더 높아지고 이쪽도 완전히 마르기 전에 가는 줄기 표현을 살짝 자연스럽게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쁜 튤립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뭐 차근차근 그리면 정말 쉽죠. 모든 그림이든 기술적으로 어려운 테크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갖고 천천히 그리면 이렇게 이쁜 튤립이 완성이 됩니다. 참 고급스럽고 우아한 튤립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